그 꽃말을 제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나와서 먹는 게 흔치 않죠? 좀 많아. 하이염. 한숨 자다가 출근하려고 일어났어요. 출근할 때 들고 다니는 출근 파우치고요. 립밤이랑 핸드크림 그런 거 여기다가 다 넣어놓고 가방에 넣어줍니다. 가방은 제가 좋아하는 오롤리데이 에코백이고요. 이번에 다시 사려고 보니까 이게 이 색깔이 품절이 됐더라고요. 너무 아쉬워요. 카드랑 지갑 챙겨가고요.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에어팟이랑 메모지.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도 택시 타고 가려고요. 사원증 휴대폰 배터리가 몇 퍼 없는데 병원에서 충전하려고요. 그러면 저는 다녀올게요. 안녕. 친구네 뽀김밥이 배민에 입점 해가지고 점심 시켰는데 방금 도착했습니다. 뽀김밥 5종 세트랑 두러묵 하나, 유부김밥 하나 이렇게 주문했고 이것이 무슨 스프라이트를 왜 보내주셨지? 이걸 어떻게 알고 보내주셨지? 그냥 주시는 거구나. 아, 요거는 친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. 짜라라라. 브라보. 실제로는 나빠도 아니요. 아, 올리는 게 나아요? 시원하시면은 내리셔도 되고.
누구? 바쁘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다. 좋아 보이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. 네. 하기 엄청 좋아.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런 게 하나하나 떠오르니까. 근데 혜선 씨가 전날 이제 그 전보현 씨 좋아하신 것 같아요. 마지막 샌드위치. 아,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그릇에. 일부 잘하잖아. 지금 좋다. 내가 민지 오빠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서. 고체형 얼룩 지우개인데요. 옷에 이렇게 얼룩 찍은 거 지울 수 있는 스틱이라고 인터넷에서 추천받아가지고 구입해봤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 언박싱한 에이유트 티셔츠인데요. 내려먹다가 흘쳐가지고 흰 옷에 이렇게 얼룩이 졌어요. 이 스틱으로 지워보려고 해요. 썬스틱처럼 이렇게 생겼고요. 판매자분이 사용 방법을 되게 상세하게 보내주신 거예요. 이 스틱이 뭐 무조건 싹 다 지워지는 건 아니고 묻었을 때 즉시 최대한 빨리 닦아야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. 일주일 넘게 지금 방치가 된 상태라서 사실 막 드라마틱하게 잘 지워질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하고 있고 사두면은 요긴하게 쓸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. 물을 좀 묻히고 그린 스틱을 바르고 살살 비벼온 다음에 조금 지워진 것 같아요, 지금. 생각보다 쉽게 지워졌어요. 100%는 아니지만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지워졌어요. 여기였거든요. 감쪽같죠. 아까 아이스크림 흐르는 그 자국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 정도면 진짜 싹 괜찮지.
방금 만든 메론 스무디 같은 건데 맛없어요. 오늘 룸메 언니랑 약속 있어가지고 언니 잠깐 보고 오려고 해요. 제가 언니한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언니 만나면은 엄청 혼날 예정입니다. 더 오픈 프로덕트에서 버킷햇을 샀는데 태그를 아직도 못했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쓰고 당겨야 되나. 다른 분들은 막 좀 헐렁한 느낌으로 힙하게 막 이렇게 쓰시던데 제 두가 커가지고 저는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나 팔까 싶어가지고 아직 팩도 못 됐고요. 휴가 갈 때 쓰려고 산 건데 휴가를 못 가게 됐어요.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취소하기로 했고 이게 환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원래 모자가 좀 안 어울리는 두상이에요.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려고 쓰는 건데 이렇게 쓰면은 머리만 눌리고 모자 쓴 보람이 없잖아요. 이런 느낌으로 써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이상한 거지. 파마를 하면은 항상 삼각김밥이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머리 해주신 쌤한테 삼각김밥이 안 되는 단발펌을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신기하게 머리를 뽑아주셨어요. 위에는 이렇게 매직으로 쫙 피고 밑에는 이렇게 파마하고 숱좀 쳐가지고 볼륨감도 있는데 좀 가볍게 만들어주셨거든요. 매직까지 하고 파마하고 클리닉까지 했는데 선생님 자체 행사도 하고 있어가지고 꽤 괜찮은 가격에 하고 왔어요. 오늘은 흰 티셔츠에다가 비스티 해먹었어요. 귀에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있는 나시예요. 요새 이런 느낌의 의류가 또 유행인 것 같아서 소심하게 나시로 도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. 와이드 팬츠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완전 힙한 느낌의 와이드 팬츠는 또 없어가지고 어제 입었던 거 그대로 돌려막기 해가지고 다녀오려고요. 질샌더 탱글백을 메고 나오려고 해요. 크로스로 매는 걸 좋아하는데 나시끈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크로스로 매니까 답답하더라고요. 짐 챙겨가지고 에어팟이랑 힌트 그거 하면 되겠어요. 안녕. Awesome.